안녕하십니까. 몽키 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.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 내용은 바로 전위에게 공격을 할 때 혹은 전위에게로 발리 플레이를 할 때의 마음가짐, 멘탈이죠. 네,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믿고 보신다면 지금 눌러주시고요. 차후에 누르실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시죠. 자, 여러분들이 이 발리 복식 게임을 하실 때 발리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제가 지금 제 현재 중급자 상급자 분들에게도 강의할 때 얼마 전에 좀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긴 한데요. 90년도 때부터 테니스를 배우셨던 분들, 그런 분들의 고질병이죠. 맞발리를 할 때에 스윙 사이즈에 대한 큰, 그죠? 크게 스윙. 내가 힘껏 누를 때는 뭔가 크게 스윙을 해야 된다. 이 강의는 저희 데드몽키가 한 강의도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저희가 발리에 대한 디테일한 강의를 할 테니까 그 차후에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의하고자 하는 거는 준비입니다. 마음가지. 발리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느냐. 자, 지금 우리 레드몽키가 트위닝 레슨으로 동작을 보여주고 있죠. 자,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은 어떤 발리입니까? 스윙 사이즈가 좀 큰 동작이죠. 네. 그 다음, 또 지금 나타나는 발리는요? 지금 나타나는 발리는 뭔가 짧게 하고 있죠. 좀 전에 동작보다는 스윙 사이즈가 조금 작아졌죠. 자, 이겁니다. 여러분들이 상대 전위에게 공격을 하거나 플레이를 하실 때는 후자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, 네, 좋겠죠.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? 후자를 선택을 해야지만 여러분의 몸의 동작, 다음 동작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후자를 선택을 했는데 내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는다면 발은 빨라졌지만 다음 동작에 대한 부분이 느리다는 것이죠. 자, 제가 요거는 트위닝 레슨이라기보다 우리 불몽과 랠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위치에서 서브앤 발리를 들어가시거나 혹은 내가 스트로크를 하다가 스트로크를 치고 찬스볼이 왔을 때 치고 발리를 많이 들어가시잖아요, 그죠? 특히 여성분들은 스트로크 한두 개를 치고는 발리 플레이를 하려고 많이 들어갑니다. 자, 그러면 자, 내한테 공이 왔을 때 저 보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치고 발리를 들어가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혹은 리턴이 찬스볼이 왔을 때 첫 발리가 하이로 떠는 경우가 있죠. 자, 하이로 떴을 때 전이한테 공을 치지 않습니까? 그죠? 자, 전이한테로 공을 치는데 여기서 아까처럼 이렇게 쳤을 때 이런 첫 번째 동작으로 쳤을 때는 어떻습니까? 내가 치고 난 다음 동작이 느리기 때문에 제가 후자를 선택을 하라고 했죠. 들어오다가 첫 발리를 할 때 짧게 여기서 탁 쳐야지 다음 준비가 되기 때문에 자,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마음가짐입니다. 마음가짐.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이 발리를 치고 난 다음에 내가 끝났겠지라고 혹은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몸 동작은 굳게 되어 있어요. 내가 이 첫 발리를 짧게 끊을 줄 아는 기술을 가졌더라도 여러분들이 세 개까지를 내가 꼭 짧게 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이 발리로 나는 끝날 거야가 아니라 하나, 둘, 세 개만에 끝낼 거야라고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어떤 동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한번 보죠. 자, 자, 하나, 둘, 셋, 이런 식으로 되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발씩 붙거나 여러분들이 몸의 움직임이 훨씬 더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여러분 보셨죠?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제가 첫 발리를 하고 뭔가 마음적으로 못 받겠지 하고 안주하는 게 아니라 하고 또 날아온다는 생각으로 두 번째도 터치, 세 번째도 터치까지 하면 여러분들의 움직임 동작이 상당히 빨라진다는 거죠. 그런데 잘못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짧게 치고 이게 너무 잘 쳐버렸네. 이러면 못 받겠죠, 당연히. 이렇게 못 받겠죠. 여러분들 여기서 하이 왔다고 짧게 치고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상대가 받으면 놀라가지고, 그죠? 여러분들 스스로가 놀라서 카드가 멈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. 예, 그게
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이 한 방으로 나는 끝낼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한 방으로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최하 세 방 이상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. 다시 한 번 더. 자, 날아오죠. 자, 끝냈다고 생각하고 또 끝냈다고 생각하고 끝냈고 너는 그죠? 그렇다 드롭도 놓고 자 날아오죠. 자, 끝냈다고 생각하고 또 끝냈다고 생각하고 끝냈고 너는 그죠? 그렇다 드롭도 놓고 그죠? 이렇게 이런 거에서 바로 여유로움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죠. 여러분 이해되시나요? 공감되시죠? 예, 지금 중급자 혹은 상급자 분들이 문제가 이게 굉장히 큽니다. 내가 뭐 전이가 스트로크 쪽에 있더라도 한 방울 내가 잘 쳤다고 해서 그걸 구경하고 있다가 당꼭 날라오면 놀라는 경우들. 이제는 유튜브를 보시는 그런 중상급자분들의 이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뛰어났어요. 왜냐하면 몽키 테니스에서 오펜스와 디펜스 그리고 누처치는 포핸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강하게 쳤더라도 디펜스의 준비가 되기 때문에 또 날아오면 여러분들도 한 방에 끝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세 번 기억하십시오. 꼭 세 번만에 내가 원 또 다음 또 투 쓰리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좀 더 여유롭고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템포에 에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발리 플레이어가 되실 겁니다. 지금까지도 시청해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다시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오늘의 강의 이 팩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여러분 한번 마음가짐 자체를 바꿔보십시오. 그 대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터치 발리 혹은 짧게 스윙으로 힘을 줄 수 있는 이 기술력을 먼저 키워야 되겠죠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